안녕하세요, 나코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탱크를 잡는 8가지 방법입니다. 전차를 상대하는 데에는 일반적인 총알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전차로 잡거나 비행기로 잡는 법이 있고요. 그 외에도 보병에게는 다양한 병과들이 있고 각종 장비들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전차를 잡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병 공통으로 소지할 수 있는 투척목이 폭약입니다. 수류탄은 보병 잡는 용도이고 폭약이 차량 잡는 용도인데요. 잘 맞추면 한 발에 저사상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차 조종수는 대부분을 포신이 향하고 있는 앞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조종수가 볼 수 없는 측면이나 후방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폭탄 던지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6초 정도 시간을 끌었다가 던지면 피할 시간 없이 바로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측면에 맞추면 궤도를 망가뜨려 멈추게 할 수 있고 바닥 밑에 맞추면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는데 움직이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전차 위에 올려버리려고 던지는 편입니다. 폭약은 전차를 잡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다음으로 공병 부대가 설치할 수 있는 대전차 포대가 있습니다. 약간의 맷집도 있고 데미지도 전차만큼 나오기는 하지만 미리 설치를 해둬야 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저지를 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는데요. 자리만 잘 잡는다면 방어를 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병과는 화염 방사병입니다. 전차 상대로 불이 효과가 있는지 열심히 불을 지펴봤는데요. 한참을 태워도 터지지는 않더라고요. 친구의 도움으로 전차 입장에서 어떻게 되나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시야가 가려지긴 했지만 데미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포신 쪽에 불을 붙여야 시야를 가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차를 잡을 순 없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 살펴볼 병과는 통신병입니다. 통신병 포격 지원을 통해 전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나 보았는데요. 보병에게는 효과적이었지만 전차에게는 그다지 피해를 줄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시도로 전차병을 잡아본 적은 있기는 하지만 워낙 산발적인 포격이라 잘 안 맞고 맞춰도 장갑에 막히는지 손실 없음이 뜨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포격 지원은 전차에게 데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사람한테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다음 병과는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전차병입니다. 대전차병은 대전차용 중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잘 맞으면 전차를 터뜨리기도 하지만 쉽게 터지지는 않아서 궤도를 망가뜨려서 멈추게 하거나 전차 안에 타고 있는 조종수들을 잡아서 무력화시키는 게 효율적이었습니다. 대전차병인 만큼 전차 상대하기에 최고의 보병 병과입니다. 다음으로 보병 공통 아이템인 대전차 지뢰가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가다 보면 언락이 되는데요. 땅에 던져두면 몇 초 후에 설치가 되고요. 이걸 상대 전차가 밟으면 시원하게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버그가 하나 있는데 킬이 제가 한 거로 나오지 않고 아궁킬 또는 자살했다고 나오네요. 생각만큼 상대 전차가 밟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성능은 확실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상대 탱크가 가까스로 안 밟고 지나간 것을 아쉬움에 그냥 총을 쏴서 터뜨렸는데 꽤 큰 범위로 주변 탱크가 터져버리던데요. 어쩌면 이걸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박격포병이 있는데요. 통신병 포격대처럼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가 힘들었고요. 맞췄다 해도 대부분 손실 없음이 떴습니다. 딱 한 번 조종수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차를 잡는 데에 효율적이지 못하네요. 마지막으로 소총에 장착하는 유탄 발사기가 언락되어서 전차에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이건 수류탄이라 전차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유탄 발사기는 사람 잡는 데 쓰는 물건이네요. 이렇게 인 리스티드에서 전차를 잡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게임을 하시면서 상대편 전차를 상대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